시장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 흐름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오늘장 낙폭터 마감으로 갈수록 깊어지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을 좀 보이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오히려 좀 금융주들의 상승세를 만들어냈고 거기에 따라 기술주가 좀 뒷받침이 되다 보니 다우지수, 미국 S&P 지수,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 모두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오늘 좀 상승 출발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장시작 직전에 미국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로 좀 돌아섰고 나스닥 1% 넘는 하락세가 좀 보이면서 한국 증시는 미국 시장의 상승폭을 좀 반영하지 못하고 약세 출발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오전장에는 약세폭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이어졌다가 미국 선물 시장의 하락폭이 낙폭을 좀 키워나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주면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개인들만 좀 사자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특히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물 쪽에서도 미결제량을 증가시키면서 외국인들의 4,600억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옵션 시장에서도 풍매수, 콜매도, 하방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중소형주들의 하락세도 눈에 띄는 모습이지만 오늘은 특히나 대형주들의 하락세가 동반되면서 선물 시장에 흔들리는 웨더독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물론 미국 시장에 좀 영향을 받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하락이 이어지기보다는 당분간 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다행인 점 중에 하나는 원달러 환율이 워낙 약세를 가리키고 있으나 추가적인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기보다는 제한적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조정이 길어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수급 상황에서는 좀 반등 자리를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장세는 개별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좀 관망대로 좀 대응을 해봐야 되는 장세가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관망세로 좀 전략을 세워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주에 국제 간 이벤트들도 또 있습니다. 5월에 FOMC 회의 의사로 공개되는 그런 일정도 돼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 금통위 회의가 또 열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도 주요 대응 전략을 좀 뽑아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의 하락보다도 목요일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을 했었는데요. 미국 시각으로 수요일에는 미국 FOMC 의사록이 좀 공개가 됩니다. 지난 FOMC를 되짚어 보면 FOMC 회의가 끝나자마자는 S&P 지수가 좀 하락을 키워나가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오히려 파월 의장의 인터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파월 의장의 시장 달래기 인터뷰가 이어지면서 반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되는 미국 FOMC 의사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매파적인 발언들도 담겨 있을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본다라면 시장에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그날 반도체 대표 기업인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단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은 좀 긍정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나온다라면 미국 FOMC 의사록의 좀 악재를 좀 만회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실적이 좀 쇼크가 나온다라면 시장 충격을 좀 불가피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좀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각이 우리나라 시장에는 목요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또 금통위가 열리게 되고요. 빅스텝에 대한 언급이 최근에 이창용 총재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줄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나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 같은 경우는 좀 단기 반등권을 좀 만들어낼 가능성도 좀 있겠습니다만 그 변동성이 목요일까지는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대형주의 대응은 좀 크게 재미를 좀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요. 중소형 정책주의 순환매를 좀 노려보시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5월 FOMC 회의록을 통해서 금리 인상이 지금 75bp가 될지 이런 여부들도 그런 연준 의원들의 의견들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는 금통위는 금리 인상폭이 어느 정도가 될지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전략을 짜보시면 좋겠다는 의견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